저는 그리고 이 엘리트의 뿌리는 결국 뭐냐? 특히 문자나 컨셉의 뿌리를 보면 물론 유교지만 그걸 더 내려가면 이거는 은상 때 갑골문 점술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골문 문자, 그러니까 점술 문자를 그냥 쓰는 거니까 점술의 신성 문자를. 그렇죠. 점술 상형 신성 문자. 저기 이제 하늘천 보면 하늘천이 맨 왼쪽 줄이죠. 사람이 이렇게 있는 데서 어떻게 왔는가? 개 견자가 어떻게 왔는가? 여행할 여자가 어떻게 왔는가? 뭐지? 누구 하자? 그다음에 누구 누구 하자가 하자가 어떻게 어떤? 왔는가? 어찌 하자? 쟤 누구지? 예. 그럴 때. 자, 그 저거 저 수문제죠, 위는. 그러니까 이 뿌리는 저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은상 때저 점성술 아저 점술가 문자의 뿌리가 있다고 저기 점술가들의 신성 문자죠. 그렇죠. 예. 신성 상형 문자의 뿌리가 있어요. 전에 한번 우리 센터 출연해서 했었죠. 한번 했죠. 전 세계 어떤 문자도 예. 저런 식의 상형 문자를 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를 매니지 그룹으로 만들어서 체계화시켜서 그 지배를 아주 절대 이 전제를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형 문자 같이 보이는 예. 이제 그 에집트의 신성 문자도 예. 나중에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음절 음소 발음 기호로 쓰이거든요. 그렇죠. 에집트의 신성 문자도 마찬가지로 상형 문자로 보이는 마야 문자도 그렇죠. 예. 나중에 보면 저게 그 음소 발음 기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화의 길이 틀리는데. 그러니까 그리. 말과 그 말을 중심으로 글이 따라오는 방향으로 로 이제 갔어요. 근데 비장하게 중국말은 변화가 가죠. 예. 말 따로 글 따로 가버려. 그렇죠. 그래서 글은 계속해서 신성 상형 문자. 그러니까 신성이라는 게 신성하다 신인데 그때 신은 점술사들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 뭐야 극소수의 그 사람들이 지배를 위한 방편으로 문자가 있고 그건 계속 지속이 되고 그건 통치의 도구고 지배의 도구고 대중 그다음 말은 별도로 그 움직이고 말은 아예 포기를 거기를 좀 해버리고, 처음에 포기를 해버리고, 저 글자 중에 뭐한 천자쯤만 있으면 있으면요. 말이 저게 뭐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가 무슨 말 떠들든지 간에 문자대로만 해 임마. 그럼 맞아요. 그래서 예서 아닌가? 아, 예스가 그러니까 이제 노예 예자 아니에요? 노예체 맞아요. 예. 그 일반 평민들이 쓰는 문자. 문자죠. 그게 예죠. 예. 그게 일반인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문자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반인을 지배할 수 있는 문자. 그게 이제 그 진한 그 직전부터 발전을 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소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몇 개의 단어를 쓰나 조사를 해보면 500에서 1000개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가 단어라고 한다면 예. 천자를 하면 하면 식자입니다, 그건.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피지배자와 지배자 사이에 소통이 되는 거예요. 딱그 세트로 갖춰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클래식이 한문 클래식이 줄줄이 쌓이니까 쌓으니까 이제 저게 이제 그 다음에는 언어까지도 이제 작사를 내서 작성했죠. 어떻게 세상에 10억 명이 하나의 언어를 말해? 그러니까 인도만 해도 언어가 열몇개 아니야? 그렇죠. 이제 그 20세기 초에 이제 백화문이라고 해서 그 동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한자는 그대로 놓고 그걸 이제 이 표기만 간소화시켜서 조금 늘렸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참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특히 이 유럽화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유럽까지 이런 유럽화하고는 다른 아주 구조적인 기반이 다르고 기능의 패턴이 다른 이런 방식으로 별도로 간 거예요. 별도로 간 거죠. 현재의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세기, 21세기 과거제도 충원 방식이다. 21세기 그렇죠. 과거제도 충원 방식이다.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 공산당 입당한다는 건 예. 예를 들어 향교에 이제 입교하는 거야. 혹은
그거 조금 혹은 향시에 이제 향시까지는 안 가겠다. 향시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더 향시, 확대가 되는데. 향시 하면 아니, 거인다는 거 아니에요, 거인. 그렇죠. 근데 향시보다는 그, 아니고 향시 아래급 정도 아래, 1억 명쯤 되니까. 그럼 1억 명쯤 되니까. 근데 인구의 비율로 따지면 비슷할 것이다. 아니, 거인이 아, 10분의 1은 아, 안 되죠. 10분의 1은 안 되지. 아, 훨씬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건 체계적으로 현대문명에 맞춰가지고 훨씬 더 확대됐는데 기능이나 지위를 보면은 그런 셈이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이게 향교 입교야. 향교 입교야. 그래서 이제 그 그런데 이제 유교 관료 제도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네. 그 양질의 엘리트와 예, 예.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 사이의 이제 긴장과 공생 관계가 유교의 그렇죠. 세계관이잖아요. 예, 예. 그게 예. 그러면 중국 공산 거기서 그 세계관에서 이런 엘리트 체제가 나온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그 엘리트 체제를 갖다 쓴다면 오케이 묻고 싶은 말이 그거지. 너희들의 절대 권력 황제는 어딨냐? 어딨냐? 돈에 있네 모택동. 돈에 그림이 있네. 근데 살아있는 절대 권력 황제는 어딨냐? 등소평은 그러니까 없어요. 몽태동의 대약진이나 홍위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해서 말하자면은 자기가 황제가 되어 보겠다고 시도를 했던 게 모택동의 네, 그러니까 대약진과 거기에 물론이죠. 대해서 대항하는 중국 공산당은 모택동과 모택동의 대약진 문혁 이런 노선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이 대항했잖아. 그렇죠. 류샤오치, 준례, 등쇼핑 전부 다 그 대항한 사람들은 네. 옛날 유교의 그러니까 황제에 대항한 유교 선비 같은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런데 자 이제 황제가 없네.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말하자면은 황제 황제 흉내낼 사람이 이제 사라진 겁니다. 흉내낼 사람이 사라진 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무슨 일 등소평 뭐 이렇게 보수파 진보파 뭐 이래가지고 타협 이렇게 파벌로 분화가 돼요. 파벌 분화. 지금은 이제 집 후진타오까지는 집단지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벌 연합체였죠. 파벌 연합체였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진핑은 이걸 다시 깨고 다시 황제 흉내를 내려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현대 국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없는 거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모던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가 안 된 상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예. 제가 한 번씩 하는 뭐 자유 없는 거인 예. 그러다가 지금은 자유 없는 괴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고 그러니까 아주 잘해야 이게 이 약간 분권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권력으로는 서로 적절한 이 균형을 가지고 나눠 먹는 카르텔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제가 이름을 불가사의라고 지었지만 예, 예. 중국의 이 불가사의라는 건 뜻은 뭐냐면 여기서 저희 지금 오늘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까고 나면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모순 그 체계가 모순 혹은 취약성이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죠. 중국인이란 존재가 그렇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위에 중국 공산당이라고 불리는 그 엘리트 체제가 그렇다. 겉으로 그렇죠. 봐선 잘 작동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까고 나면 이게 황제 없는 선비 집단이야. 그렇죠. 잘 봐줘도. 황제 없는 관료 선비 관료 집단인 거예요. 황제. 그럼 황제가 없는데 선비 관료들이 뭐 하냐고. 도둑질하죠. 거기다 환관도 있을 거 아마. 환관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을 불허하는 네. 중국의 상상 불가능이야. 그리고 이게 또 그 황제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질적인 그 힘의 바탕이 돼야 되니까 선별적으로 해요. 중국에서 아무리 부패가 있더라도 부패를 법적으로 즉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다루지 않고 항상 포리티컬 캠페인으로 다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죽일 놈만 죽이고 상대방의 맞아요. 부패는 나의 먹이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나의 부패는 나의 힘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되는 거죠. 예. 내로남불 정도가 아니라. 네, 내로남불 하고는 그거 뭐 매 여러 수십 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세 번째 불가사의가 이게 미중미를 25년이에요. 1991년경부터 20세기 말부터 이제 예. 말이 생긴 거죠. 2015년 16년 정도까지. 사실상 그 뭐 1991년 같으면 에릭 홉스바움 같은 표현에 따르면 20세기 그때 종말하고
이제는 이제 21세기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21세기의 어떤 기본적인 게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소위 말저 전체주의 몰락, 소련의 몰, 소비에트 소연방의 몰락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미중 밀월이 본격화가 됩니다. 그 전에 예. 이제 키신저하고 주얼라이하고 해가지고 이제 정상화를 했던 거는 미국이 이 미소 냉전의 전술적인 혹은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을 레버리지로 사용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짝짝꿍한 거는 1991년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시가 얼마나 밀어붙였으면 노태우 때 우리는 끽소리도 못하고 한중 수교를 했겠냐고. 뭐 우리도 그 우리도 약간의 그 뭐 국가 전략적인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부시의 네. 그 부시 쪽에 지원이, 많이 밀어붙인 거예요 미국이. 뭐 부시의 후원이 컸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들 부시도 또 바이든하고 손잡고 대형 사고 치죠 2001년에. 그렇죠. WTO를 중국을 특혜 가입시켜주고 미중 최혜국 무역을 영구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천안문 때 중국을 죽 그러니까 중국 등소평 중국을 아주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던 게 최혜국 대우였거든. 예, 예. 즉 인권 침해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하지 마. 예. 그러면 다른 주요 서방 국가들도 무역을 안 해야 되는 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중 밀월에 그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꼽아보라 그러면 부시 부자 두 명,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 다음에 바이든. 바이든도 있어. 바이든이 그 당시에 이제 아들 부시 정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고. 외교위원장이었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바이든이 칼자루를 잡고 있던 자죠. 부시 가문의 그걸 받아가지고. 네, 네. 다시 이제 오바마로 넘겨줬죠. 그렇죠. 클린턴 오바마로. 네, 네. 그래, 이렇게 틀이 딱 잡히니까 서방 다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쏟아져 들어갔죠. 미국이 뭐 네. 보정을 다 쓴 거죠. 뭐. 다 미국 권력이. 예, 네, 보정서니까 월스트리트 쏟아져 들어가고 미국 닥쳐 기업 쏟아져 들어가고 서방 금융 자본 쏟아져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다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쏟아져 들어갈 때 이게 참 불가사의한 게 이 서방 측이 중국 공산당 인민 해방군 체제의 본질 예. 쉽게 말하면 저게 소유권이 없는 경제야.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결정을 하면 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다른 기업으로 등장하고 한 기업의 특허권이나 영업권이 없어져서 다른 기업으로 소속되고 이런 체제인데 예, 예. 거기 어떻게 돈 저렇게 쏟아붓냐? 쏟아부은 거야. 전혀 보정도 없이 안정성도 없이 보증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거지. 보증하니까. 미국이 중국 키워준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그런 게다가 네. 중국 정부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그쵸. 그래서 미국 정부 제가 이제 지원해주고 글로벌리즘 뭐 글로벌 이제 세계는 하나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들어간 거지. 왜? 네. 이문이 크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글로벌리스트들은 이제 중국을 파트너로 중국 공산당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에 참 모범적으로 잘 대응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힐러리 클린턴은 인민해방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다라고 극찬했잖아. 한반도는 분단시켜 놔야 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들은 중국 공산당이 문 닫아 걸고 자기들 못 들어오게 하면서 중국 내의 네. 새끼 구글 돈으로 다 나 중국 내 중국 M&A 하면 된다. 뭐 위치 신이 뭐는 뭐 다 만들어 놓으면 오케이. 나중에 우리가 다 M&A 해버릴게 하고 그냥 그것도 오케이 하고 박수 쳐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애플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아이폰 지금 아마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할 건데 애플은 이제 금융보다는 제조가 크고 그러니까 또 기술도 그렇고 지금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많이 물려 있어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 네, 그럼 그게 제일 큰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들 비유 맞추려고 시진핑이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하나는 예. 월드 거버넌스, 세계 정부란 용어를 써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자 문명권, 한자 문화권에는 이제 세계
아니, 인류 문명 공동체 이렇게 씁니다. 예, 인류 문명 공동체. 그다음에 세계 정부. 그리고 운명 공동체. 어제 뭐 저기 야당 이제 여권의 다음에. 지금 유력 주자인 이재명이가 대동사회를 만들겠다고. 3000년 전에 하상주 시대 때 가장 중국에 이상적인 평등 사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상상을 이야기하는 게 대동사회입니다. 저기 이재명은 그 은상 때 사람을 가축처럼 목 잘라서 이렇게 재물을 가진 거는 잘 모르는 모양이야. 그런데 그 19세기에 강유희가 대동서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많이 쓰는 게 그 세계에 대한 책임론, 글로벌 리스폰서빌리티, 책임 있는 당사자. 책임대국론. 책임대국론. 뭐 이런 소리들을 쓰잖아요. 이게 다. 책임대국론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었어요. 후진타오가 내그런 건데, 그 뒤에 신형대국론을 했거든. 이게 전부 글로벌리스트들하고 그 눈 마주치려고 이제 그 손 흔들고 이제 이렇게 아양 부리는 그런 그런 단어들이에요.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저쪽에 저 일로 지역, 그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시아 등등등 해서 우리가 그 따크로서 대형으로서 잘 챙길게. 막 옛날 조공 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는 좀 빠져줘야 되겠어. 우리가 좀 해볼게.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예, 파트너, 그래서 파트너가 된 거죠. 트럼프가 이걸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트럼프가 대단한 게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월이 시작된 1991년 이후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유일한 최초의 유일한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은 전부 트럼프 죽이겠다고 덤벼든 거지. 그렇죠. 그동안에 월스트리트까지 뭐 적게는 25년이고 많게는 거의 40년 가까이 미국이 미국의 그 상류 지배 계층이 글로벌리즘으로 이렇게 엮어서 중국과 일종의 그 파트너가 됐는데 거기에 그 이 투하된 이해관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가 해놓은 거를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허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관세도 못하고 물었고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행정명령 그러니까 뭐죠? 그 폴린 그 좀 뭐야? Accountability Act인데 폴린 컴퍼니 Accountability Act예요. 네, accountability 책임론. 책임론. 네, 책임. 문책론, 책임론. 아, 책임이요. 책임론. 네, 책임. 그러니까 외국 기업, 폴린 외국 컴퍼니,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대한 책임법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accountable하다라는 얘기는 외국 기업을 책임 있는 당사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거냐면. 미국 투자자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사자로 외국 기업을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이 이러이러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컨셉이죠. 외국 기업 책임법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책임론, 중국 책임론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어서 단순히 무슨 뭐 이건 이제 경제 영역이 아니라 거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뭐 경상도 뭐 학을 띈다고 그러죠. 예.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여기서 살펴봤듯이 세계 그러니까 이런 경멸이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괴물이 된 데는 세 가지의 불가사의한 힘이 작동을 했다. 하나가 중국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엘리트. 중국의 엘리트. 엘리트. 예. 세 번째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체제로 대표되는 엘리트 충원 체제. 배출 체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미중 밀월. 근데 이 미중 밀월은 끝났고. 중국 공산당 엘리트 체제도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중국인도 그 지금 그런 순기능적으로 작동하던 시대는 끝났다. 끝났다. 물질이 들어갔다. 그럼 지금 망한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미중 밀월 25년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하죠.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이제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일단은 한국
경제의 최강 파트너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언론계, 학계, 뭐 조폭까지도 다 침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그렇게 봐야죠. 얼기설기 다 얽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그 가장 잘 이야기하는 성립될 수 없는 단어가 안미경중이잖아요. 네. 안보는 미국이고 어제 말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잘 말씀을 했는데 중국하고 동맹을 맺자고 중국 헌당 간부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당 차는 이야기죠. 네. 그럴 정도로 어쨌든 간에 이제 엉켰습니다. 이제 오염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사실은 중국이 자본주의 사실상 존재하는 자본주의가 집행하고 체제는 전체주의가 계속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계속되는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막 섞인다라고 하는 실체를 보여주니까 우리의 반공이라든지 6.25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25가 중국과의 전쟁인데 그래. 캐묵은 극우 코미디로 이렇게 막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가 지켜내질 못한 지켜내지 못한 거죠. 예,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물결이 오니까 우리가 그걸 못 지켜내고 그냥 전락해 버린 정신 내재가 돼 버린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발전해서 남북 관계에서 그동안 그래도 절도를 지키고 있었는데 김일성 주체 영생교 이걸 공존 공용 포용의 대상으로 그렇게 되죠. 우리 민족이 되고 왜 그러냐면. 중국이 가장 친한 이웃이 됐는데, 그렇죠. 중국의 나발이라고 하는 북한과 그럼 원수하랴. 그리고 뭐 중국도 뭐 공산당이 지배를 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선진국에서는 또 미국에서는이나 유럽은 무한해체 좌파 철학이 이제 사회를 찍어 먹었잖아. 사실 91년 전에 다 이제 사라진 걸로 생각한 게 포스트 이름으로 다 위장돼서 휘장치고 예. 가림막 치고 뭐 해가지고 예. 막시즘이 다시 살아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이쪽에서 친중 친북에 대한 싸움 자체가 지식인들이 그거에 영향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심한 거는 완전히 친북 친중으로 그냥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정신 나갔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캐묵은 극우파로 이제 말하자면 배제가 되고 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예. 자기 개인적인 판단은 여전히 반중을 하고 있는데도 뭐 그런갑다 친중해야 되는갑다. 아이 침묵해야 되는갑다. 예, 지금 책 많이 쓰고 예. 좋은 담론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쭉 살펴봤는데 그럼 예. 앞으로 중국이 급변하겠냐? 예, 예. 저는 두 개의 상수와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죠. 그렇죠. 예. 두 개의 상수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크게 나눠서. 일단 중국의 이제 말하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성장이었는데. 자체 한계는 임금 상승, 인구 절벽, 뭐 그다음 공예, 국민들의 어떤 이제 뭐랄 이제 사기 정서, 그다음에 경제의 그 버블 경제 등등등해서 메리트가 없어서 내부적인 성장의 동력이 전부 다 소진됐습니다. 중국에 예. 네. 이 버블 경제가 이게 재밌다기보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데요. 이 사진에 보듯이 저렇게 도시 하나가 통째로 그러니까 부실 개발돼서. 그러니까 부실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저렇게 유령으로 돼 있는 도시들이 전국에 수십 개 아니에요. 네, 거의 미국의 빅마니가 막 들어오니까. 100개 가까이. 그래서 자기들 막 돈 찍어내니까. 이게 이제 쟤들이 이제 신용 공급, 돈 네. 찍어내기를 해서 성장을 하는 방식의 모델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돈을 많이 찍어서 빚을 많이 뿌려주면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예. 예를 들어서 100억 뭐 천억 위안 혹은 천억 위안을 1조 위안을 뿌리면은 0.1%가 성장해야 되는데 네. 그전엔 1조 위안 뿌리면 0.1% 네. 2조 위안 뿌리면 0.2% 네. 3조 위안 뿌리면 0.3% 이렇게 성장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1조 위안을 뿌리면 0.0001% 성장한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마약 같아 갖고 옛날엔 마약 그만큼만 맞아도
기분이 조금 몸에 힘이 났는데. 그렇지. 이제 마약을 이만큼 맞아도. 예, 예. 간신히 일어나서 밥을 먹을 동안. 이제 그거죠. 이걸 이제 그 델타 인풋, 한계 투입 대비 한계 생산이라 그러거든요. 델타 인풋, 델타 아웃풋인데. 예, 예. 델타는 한계를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서 얼만큼을 더 요만큼을 더 더해줬을 때 그게 델타 인풋이고 기존에서 요만큼이 더 생산됐다. 그게 델타 아웃풋이죠. 한계 생산인데 이 한계 인풋 대비 한계 생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작아지고 있고 돈을 아무리 찍어도 안 찍으면 부도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찍는다고 해도 성장은 별로 없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미 이게 됐고 구조화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진핑이 자초한 부분이 있고 트럼프의 또 이제 문제 제기가 네, 네. 겹쳐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 백모 선생이 고민하다가 사실 이거 네, 미국에서 네. 디커플링 이야기 나오기 전에 아마 백모 우리가 먼저 썼죠. 제일 네. 먼저 썼죠. 근데 그 얘기 잠깐 전에 이제 그 아까 그 한계 투입 한계 생산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소련 아, 무너질 그렇죠.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소련 무너질 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예를 이런 식이요. 집단 농장에서 뭐 아 저희 이번에 저기 밀 500톤 생산하겠습니다. 이제 연초에 그랬는데 뭐 350톤밖에 안 나왔어요. 연말 따져 보니까. 야, 너 왜 그래? 아 저희 트랙터가 두 대쯤 더 오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비료가 한 5톤 더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 5톤하고 트랙터 두 대 더 보냈어. 그러면 350톤 생산이 500톤으로 간 게 360톤이요. 그렇죠.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어 지난번에 질소가 왔는데 저희가 인비료도 있어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인비료 많아지죠. 트랙터 두 대, 질소 비료 20톤에 인비료 2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500톤 맞춥니다. 더했더니 361톤이야. 이게 전체주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주의 독재에다가 밀려들면은 위로부터는 기만을 해요. 통계 조작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예, 소련이 네. 막판에 가면 오히려 퇴보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비료 공해에 의해서 토질이 나빠지고 토질이 나빠져 갖고 오히려 인풋을 집어넣으면 늘수록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져 생산량이 이제 이런 현상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계 투입 대비 한계 생산의 그 비율인데. 그래서 이게 중국이 저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디커플링 현상 자유세계가 경제 침탈, 지재권 침해, 정치 공작, 지정학 도발, 차관 함정 등에 반발해서 중국을 디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신용이거든요. 서로 믿어야 네. 되는 최소한 가책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뭐 무슨 어느 일정한 단계에서 아 10년, 20년. 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연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예측 가능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 지정학적인 야, 요인,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내일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다고 또 미국 정부가 보증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저뭐 눈치 보면서 이제 뭐 눈치 보고 있어 지금 조금씩 나오고 눈치 보고 있는데 네, 네, 네. 이게 자칫하면 엑소더스가 되죠. 러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책임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이 자체 한계하고 연결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전에는 시골에서 낮은 임금 뭐 4분의 1, 5분의 1 받고 인간 취급 못 받아도 돈은 일을 해서 적정한 뭐야 뭐 호구지책은 되니까 도시로 나왔던 농민공이 이번에는 가서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에 있으면은 락다운을 당해요. 또 도시에 있으면은 이 공장의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니까 적게 먹고 마음 편하고 있는 데서 잠시 동안이라도 시골에 내 고향에 숨어 있자. 이래가지고, 지금 들어올, 이제 도시로, 농민공들이 들어와야, 어쨌든 간에 뭐, 낮은, 아직까지 경쟁력이 있는 이 경공업 쪽에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 단절이 됐어요. 뭐,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상수죠. 예, 그러니까 예. 아까 디커플링하고, 그 다음에 중국 자체 한계, 예. 자체 한계 봉착.
가군 두 개는 상수인데 변수가 있잖아요. 두 개 있죠. 안방으로 있죠. 네. 중국 급변에 이게 네. 이제 변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상수는 뭐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는 중국 지배계급 내부의 균열과 투쟁이겠죠. 그렇죠. 지금 뭐 리커창하고 뭐 지금 투쟁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작년부터 뭐 이런 조그만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은 대체 세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권력 내부의 노선이나 인적 투쟁 같으면은 뭐 자기들끼리 정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워낙 나빠지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내년 우리가 내년 3월에 내년 저기 10월에 이제 시진핑이가 드디어 이제 예? 지금까지 관리를 깨뜨리고 제 3기 연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지금 100주년에 마오식으로 지금 폼을 잡는데 저게 언제까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몽이라고 하는 게 중국 인민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공식적으로 집단적인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이게 몽상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미 다 거의 드러나고 고용, 성장, 뭐 활력 뭐 이런 것들 홍콩 문 닫았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언제까지 시진핑이 중국몽을 가지고 자기 권력 정당성, 자기가 집권해야 될 이유를 계속 가지고 지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권력 변동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저는 시진핑의 그 한 가지 그 좋은 점은 그 시진핑이라는 인물과 시진핑이 표방하는 노선이 100% 매칭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노선이란 중국몽, 중화패권, 개기기, 세계 문명에 대해서 개기기, 세계 인류 전체에 대해서 개기기. 이게 딱 매칭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진핑을 날린다라는 얘기는 노선을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의 지배집단 내부에서 노트. 자기 목숨 내놓고서 시진핑 날려서 노선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한다. 라는 집단이 등장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렇죠. 또 등장하면 그 집단이 그러한 쿠데타에 성공할 거냐, 못할 거냐, 이게 변수예요. 그게 변수죠. 근데 뭐 확률적으로 보면 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못하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죽을 자리에 섰거든. 그렇죠. 근데 이자들이, 그 지배 집단이라는 게 이자들이 다 돈 맛도 알고 세계 시장 맛도 알고 선진국의 뭐 맛도 알고 다 아는 집단인데,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죽는 자리로 같이 다 끌려 들어가는 거 맞아? 맞아. 어떻게 우리가 노선 조정해서 저쪽에서 노선 조정해서 다 내놓고 자연수준 버리고 내놓고 내놓더라도 지금까지 빼돌려 놓은 거 챙겨 놓은 것만 해도 대대손손이 우리는 세계에서 저기 뭐야 상류층으로 살아. 그럼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집단이. 그게 이제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 뭐 재물은 시진핑일 거다. 시진핑만 갈아치우면은 세계가 다시 옛날같이 좀 챙겨줄 거고 다시 관계를 재정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배계층 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전문가들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번에 시진핑을 드러내면 그냥 적당하게 후진타워 정도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그 1989년도에 천안문 때 숙청당한 조자양 같은 조자양. 그러니까 조자양은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도 내려놔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민주주의. 시장과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진짜 가야 된다라는 거기까지 방향선회가 일어나는 첫걸음이 될 거다. 첫걸음. 그러니까 뭐 당장 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승부제 민주주의는 몰라더라도 일단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근본적인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는 시진핑이라고 하는 권력의 특별한 성격은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래야겠다. 그리고 노선을 두 번째로 어느 정도까지 연착륙시킬 거냐. 연착륙시킬 것이냐. 어떤 스피드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변경시킬 거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요건, 그다음에 국제적인 지금 이 평판 혹은 여건 이런 걸로 봐서는 근본적으로 차제에 시장과 자유 혹은 시장과 민주가 착근되는
선거 민주주의로 갈지 안 갈지 뭐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방식의 뭐 민주주의 뭐 중국 방식의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중국 특색의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까지 가야 된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시진핑 권력의 문제가 만약에 딱 돌출이 되어서 실각을 한다 그러면 예, 중국 공산당 체제의 문제로 바로 비화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의 중국 손절매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네. 미국 증권거래소 쪽을 그렇죠. 내세워가지고 그때 네. 트럼프 행정명령 지금 바이든 계속 이어지는 그 외국 기업 책임 네. 책임에 관한 행정명령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쪽 손절매하는 거에 시그널이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빅텍 또 빅머니 다국적 기업 매 입장이 전부 다 달라요. 다 다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플 같으면 지금 중국에서 발을 못 뺀다고. 못 빼죠. 그 무시무시한 생산 기반을. 예, 생산 기반을. 예. 하루 아침에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어요. 예. 그 뭐 너무 깊게 결합해 그렇죠. 있죠. 애플 같으면. 리셋 한참 동안에 죽었다 예. 살아나요. 지금 부분이죠. 인도나 몇 군데에서 예. 시범적으로 부분적 공장은 돌리고 있지만. 네, 그게 안 된다고요. 메인 팩토리는 그 너무나 지금 깊이 무겁게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 중국에 진출해 있는 월마트, 예, 예. 이런 데들은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빅머니 뭐 이런데 빅머니는 자기가 어느 분야에 투자했나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다르거든. 입장이 달라요. 어느 분야에 지금 투자했고 뭐, 채권이 네. 어떻게 확보될 거냐. 지금 뭐 건설 아까 우리 저기 네. 코스트 시티 봤듯이 아 유령도시 근데 개발 건설 뭐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돈 정서 그게 사실은 하이 리턴이죠. 근데 리스크는 너무 크고 지금 중국 3대 10분의 1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3대 뭐냐면은 천만 불 투자했으면 100만 불밖에 못 건질 거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미국 저기 뭐 연금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많이 들어있죠. 중국 그 유령 도시에. 그러니까 도로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저 혼자 잘났다고 반중하냐? 우린 몰라서 안 하고 있는 줄 아냐? 그렇지. 또 갑자기 그렇게 배 잡아 돌리면 우린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죽이겠다고 덤벼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그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이미 이게 예? 배가 이미 돌아갔어. 돌아갔어.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번 탈중국이 딱 이 네. 되돌릴 수 없는 징표가 딱 이 좌표가 잡히면은 이 러시가 아마 되돌릴 수 없이 아마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지금 공산당이고 뭐고 지금 뭐 다 아장나는 거죠. 자, 뭐 어떻게든 한 방에 가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니 70일이라는 숫자 지금 제들 강조했거든 올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100주년, 중국 창건 71주년. 저기 근데 70이라는 숫자가 그 체제에서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뭐 이게 우리 예방주사 놓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 소련이 무너졌을 때,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고 소연방이 해체되었을 때, 종식되었을 때. 그게 소위, 71주년이야. 네, 그게 71주년인데. 단지 이제 혁명 71주년이 아니고. 혁명 74주년. 그러니까 중간에. 저기 뭐야, 저기 내전 종식. 내전 종식.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내전을 물리친 거. 외국 군대 간섭군하고. 그게 1920년 7월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소련이 망한 1991년은 딱 71주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게 대마불사 중공이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전을 종식한 게 49년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전 종식하고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정식으로 세웠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딱 올해가 네, 71년. 그러니까 내전 종식 71주년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련은 내전 종식 71주년 만에 망했어요. 망했고. 예. 네. 네. 지금 이제 여기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저게 뭐야 그 저게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도 보시지 레닌 동상 전국에 있는 거 다 밧줄로 묶어 갖고 잡아 내리고요. 예예. 예. 그 영묘라 그러죠. 무솔레움. 무솔레움. 예. 예. 부르는 모졸레라고. 그 쟤들이 이상하잖아요. 그 저게 미라 만들어 가지고 예, 보관하잖아. 예, 예. 근데 저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살은 다 없어지고 저게 사실은 파라핀 덩어리예요. 예, 계속. 네, 반지반지란 파라핀 덩어리인데 뼈 위에. 뼈 위에. 예.
저걸 팔아먹으려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소련 망했을 때 일단 스탈린 모솔리움은 저게 스탈린이 들어있었거든. 전 세계에서요. 미라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소련에서 네. 두 명이에요. 예, 스탈린하고 뭐. 레닌과 스탈린. 그 다음에 북한이 두 명이나 돼. 두 명이나 돼. 예, 그 김일성과 김정일. 그 다음에 중국이 한 명이에요. 모택동. 예. 베트남이 한 명이에요. 예. 호치민. 호치민. 예. 그래서 여섯 명이 미라가 됐었는데 예. 그 중에 1991년에 스탈린이 개처럼 끌려나와서 불에 탔어. 불에 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다섯 명 남아있는데 예. 저 레닌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셌는지 92년에 예. 저거 그 저기 진짜로 국제사기꾼들이 러시아발 야, 그 레닌 시체 갖다 팔을게 입찰할게 그때 아마 국가보도 직전이었죠. 그렇죠. 네, 92년에 영묘에 있는 저기 네. 레닌 저기 그 미라 꺼내갖고 입찰시키겠다.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한번 자빠지면 걷잡을 수 없다고요, 저거. 1991년 소련이 무너질 때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학자도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한 방에 훅 갔어요. 한 방에 훅 갔죠. 예, 예. 그 저기 저거 되고 나서 그래요. 가스 수출을 미국이 막았거든. 그렇죠. 공작해서 막고 그 다음에 소련이 그 서방 금융시장에서 돈 동원하는 걸 막았어요. 원래 사실은 소련이 이제 85년에 스스로 좀 변화를 해보려고 골비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딱 6년 만에 사실은 이제 냉전을 종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방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그 말 지금 우리 변인 중에서 중요한 내부 권력 투쟁에 딱 걸려가지고 공산당을 선을 들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실각이 되어버렸죠. 그 그러니까 1991년 12월 총가에 네. 소련이 국가부도가 나요. 모라토리엄 났죠. 그리고 나서 6일인가 있다가 나라를 손을 들지. 손을 들죠. 네. 그래서 소련이 해체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주의 체제라는 게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랑 달리 내부적 취약성이 있어도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 없는 듯이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저게. 맞습니다. 예. 자,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그 숨가쁜 그런 시기에 들어섰고요. 이 자유시민들이 어떻게든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과 내년 또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 잘 치르면서 내년 중간 선거에서 그 미국의 그러니까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 MTR 동맹이 대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파도를 탑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